자, 우리는 방식은 SSL입니다. SSL. SSL은 뭐냐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있죠? 우리가 이거 포티 클라이언트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거예요. SSL VPN이고요. IPsec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IP, 이제 인터넷 그 우리 몇점몇점몇점몇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IPsec인데, 그거는 본당마다 장비가 다 있어야 돼요. 게이트웨이 장비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축하려면은 한 대당 100만 원이 넘는데, 그 63개, 70개 본당이면 7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 많은 돈을 사는 교구가 서울 교구, 대구 교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교구청에 VPN을 갖다 놓고, 거기서 사용되고, VPN이라는 거는 그냥, 방화벽은, 이제, 글로 방화벽이라는 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데 일부를 막아버려요. 그냥 다 들어오게 해놓고, 안 좋은 것들은 걸러내는 거고, VPN은 약속된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키를 열고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할 때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냥 VPN 주소는 항상 가시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저 VPN 주소는 HTTPS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vpn.cathms.or.kr 해서 요래 접속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 화면은 다그 그림대로 하시면 돼요.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면은 요게 나타나요. 이거 설치하면은 자, 요게 나타납니다. 그죠? 디스커넥트 됐어요. 안 되죠? 연결이 안 돼요. 끊기니까. 양업 설치하기 전에는 항상 이게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띄우면은 다음 이런 거는 80포트를 이용해요. 웹사이트는 80포트를 이용하고 HTTPS VPN 저쪽으로는 443번 포트를 이용해요. 포트라는 게 그쪽으로 이제 해킹하는 사람들이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주소하면은 그쪽으로 해서 해킹한 거예요. 힐러 드라마 잘 보시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 실력이 된다면 엄청나죠. 이게 우리는 443번 기본 포트입니다. 80포트는 아니고요. 이게 주소고요. 그다음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꼭 커넥팅 하고요. 연결 끊긴 상태에서 요래 한번 뭐요?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연결된 상태에서는 아까 방금 그 사이트가 들어가지질 않아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네요.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이게 커넥팅 되면은 요걸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요리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설치만 하시면은 끝나요. 설치하신 다음에 이 접속된 상태에서, 이게 접속된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업데이트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이제 이거 이제 끄고 뭐 하시면은 그냥 양업 실행시키면 끝납니다. 그냥.
이제 우리 마산 교구 시스템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시커먼 흑색으로 된 거 사무실 PC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광화벽에 들어온 다음에 광화벽에서 VPN으로 먼저 접속을 해요. VPN 양업 DB에서 사무장님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옵니다. VPN이 그 다음 그게 맞으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틀리면 안 연결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접속이 되면은 다시 이제 이 접속된 상태에서 AP 아까 전에 그 양업 설치 프로그램 그쪽으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폰당 PC를 포맷한다 해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자료는 양업 서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번을 포맷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백업 따로 해두실 필요는 없고요. VPN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 끊기면 그냥 양업이 안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VPN 자체가 자꾸 안 되는 게 아니고. 끊어놓은 순간에 여기서 커넥트가 안 돼버리면은. 유저네임 아닙니까? 유저네임. 어디에요? 아드민한테 저 패스워드 위에. 맞아요, 유저네임. 그 때 NAME N이 돼야 되는데 네임. 아 맞네. 그렇네.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버전이 이 버전이 어디더라? 아 이게 4.3 버전일 겁니다. 이게 4.0 버전인데 5.0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그걸 드리려고 하는데 이 또 설명하려면 또 힘들어요. 5.0 버전은 한번 해놓으면 상관없는데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4.0 버전만 제가 5.0 버전은 안 올리려고요. 저도 5.0 쓰기가 힘들던데 한번 해놓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한번 하기가 힘들어서 그 헷갈릴까봐 그냥 4.0 버전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우리 그 혹시 문자 SMS 서비스 본단에서 사용하죠? 많이 써요? 본단 뭐 연락할 때 뭐 많이 씁니까? 뭐 한 달에 한 꾸준하게 한 50건씩 이상 쓰십니까?